오늘은 암 예방하는 해조류 섭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도 막고 병도 막는 항산화 밥상입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해볼 것은 해조류. 이 해조류에는요, 해조류 고유의 색소 성분과 다당류, 식이섬유와 항산화 비타민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해조류 속 암 예방 물질에는 베타카로틴, 푸코크산틴, 푸코이단, 비타민C, 비타민E 이런 다섯 종류의 암 예방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얕은 바다에서 자라는 해조류에는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김 한 장에 피망 두 개 분량의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을 정도인데요. 미역에도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카로티노이드 하나인 푸코크산틴은 해조류 고유의 성분으로 토시나 미역에 많이 있으며 항산화력이 강하게 있습니다. 또 푸코이단은 해조류 고유의 성분으로 토시나 미역에 많은데요. 이건 역시 항산화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실험에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해조류 어떻게 조리해서 먹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물에 헹궈서 소금기를 잘 빼시고 나서 조리를 하시는데 향미 채소나 깨와 함께 먹으면 항산화력이 더 강해집니다. 싱싱하고 맛있는 해조류 고르시는 기준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다시마나 김은 잘 말라있고 윤기가 있으며 향이 좋은 것을 고르시면 좋고요. 생미역은 색이 고르고 전체적으로 탄력이 있는 것을 고르시면 좋습니다. 염장미역은 소금이 너무 많이 묻지 않고 촉촉한 것을 고르시면 좋고요. 톳은 검고 윤기가 있으며 줄기의 굵기가 고른 것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책에서는 해조류를 조리하는 방법으로 다시마 조림이라는 음식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이 다시마 조림은 다시마채 건조된 것으로 120g, 생강 30g, 당근 40g, 실곤약 100g, 유부 한 장, 참기름 한 큰술, 그 다음에 뜨거운 물 3컵, 조미술 2큰술, 소금 2분의 1 작은술, 간장 1 작은술 이것들을 이제 준비하신 다음에요. 다시마채는 물에 씻은 후 15분간 불렸다가 물기를 짭니다. 그리고 생강과 당근은 채를 썬 다음에 실곤약은 데쳐주는 겁니다. 유부는 길게 반으로 잘라 가늘게 채를 썰어서 가늘게 썰어서 채에 담고 뜨거운 물을 끼얹어서 기름기를 빼줍니다. 달군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1과 2를 넣어 중간 불에서 볶아줍니다. 기름이 고루 돌면 A를 넣고 누름 뚜껑을 덮으면 되는데요. A라는 것은 앞에서 이제 제가 썬 이제 뜨거운 물 3컵, 조미술 2큰술, 소금 2분의 1 작은술, 간장 1 작은술을 얘기합니다. 이 A를 넣고 누름 뚜껑을 덮습니다. 그리고 가끔 뒤적어주면서 그 다시마가 부드럽게 익고 국물이 잦아들 때까지 졸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조류도 정말 뭐 맛있죠. 뭐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는 뭐 미역국으로도 끓여 먹고 뭐 여러 가지 좀 방법을 먹지만 사실 해조류를 섭취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뭐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는 잘 먹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가 좀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조류가 정말 뭐 그냥 바다의 풀이 아니라 아주 좋은 항암식품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챙겨주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해조류에 대한 우려사항은 있습니다. 이제 바다가 너무 오염되다 보니까 이제 그 중금속 이제 특히 뭐 여러 가지 뭐 수은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노출된다고 해야 될까요? 해조류에 있는 경우가 많고 당연히 그것을 먹으면은 우리 몸에 중금속이 이제 섭취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해조류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다에서 나는 모든 해산물의 문제입니다. 바다가 그만큼 오염되었다 이제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제가 뭐 어제도 인터뷰했지만 의사님들 인터뷰하다 보면은 그 바닷가에서 이제 해산물을 이제 많이 드시는 분들 중금속 검사를 해보면은 그 체내에 중금속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무조건적으로 뭐 먹지 마라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적당량 그리고 그 해조류 속에 이제 중금속이 이제 좀 빠지는 방법으로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조류에는 물론 이제 중금속 같은 이런 우려도 있지만 베타카로틴, 푸코쿠산틴, 푸코이단,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이제 아주 좋은 영양분들이 많으니까요. 뭐 너무 뭐 자주 많이 뭐 이러면 이제 중금속 우려가 있지만 뭐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뭐 중금속이 문제가 될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정말 내가 뭐 삼시세끼 뭐 해조류만 먹는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먹는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중금속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 해조류 속에 좋은 영양분들을 더 보시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